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밥을 먹었을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대신에 탄수화물로 그 허기를 메꾸는 네. 이집트는 애초부터 그 나일강밸리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곡물을 알 때부터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거를 내가 더 많이 만들어 먹겠다. 그러니까 야생의 것과 이 키우는 건 달라요, 형태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유전자 개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기원전을 얘기했어요. 기단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졌는데 네. 가볍게 부숴버린 몽골군. 저는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오늘 참 개강해서 마음이 무거운 강민욱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오늘 한바구음이 피셨어요.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암대 유로맨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저도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요. 좋은 말 하고 채점 안 하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장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토마토를 하시면 진짜 건강하시겠어요? 저는 토마토를 시작하게 된 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동에서 오신 분이 토마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농부가 되기 전에 무역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어로 만나고 토마토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키스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분께서는 농사가 너무 어렵다. 매년 수재해가 나는데 파키스탄에는 두 구역에서 한 해는 이쪽, 한 해는 이쪽 수재가 나면서 매번 물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스마트팜인데 한번 공부해 볼래?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토마토 쪽을 좀 시작했습니다. 사실 토마토가 빨개지면 빨개질수록 의사들이 슬퍼한다고 이탈리아에 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들이 단 한 개의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된다면 뭘 추천하겠느냐라고 하면 토마토를 추천한다고. 남성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네, 저는 아침마다 여왕 마마님께서 늘 토마토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를 먹어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중동에서 오신 분이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중동 지역이 원래 토마토가 유명해요? 토마토들을 많이 먹죠. 우리가 잘 많이 안 먹는 편이죠. 예, 저희는 많이 안 먹습니다. 토마토. 이집트 경우에도 토마토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토마토와 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샐러드로 항상 몇 끼마다. 그런 기후가 토마토가 재배가 잘 되나 보죠? 예, 그쪽 스페인 쪽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토마토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유학할 때 아랍어 선생님이 콜롬비아 대학의 한라 교수인데요. 그분이 학생들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분이나 저는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했고 학생들이 야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그게 토마토가 야채야? 저는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예. 근데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일처럼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정말 밥에 관련된 인사를 많이 흔히들 하는데 밥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995년에 그 발매된 삐삐밴드의 문화혁명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거기 타이틀곡이 안녕하세요인데 안녕하세요. 근데 그 노래가 첫 번째 가사가 네. 식사하셨어요? 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게 제사상이나 어떤 의례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밥이 이렇게 그 사람의 몸을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의 상이 있거든요. 약간 짜장면 그릇 같은데 이렇게 밥이 네. 이렇게 쌓여져 있죠. 아마.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밥을 먹었을까요? 원래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신에 탄수화물로 그 허기를 메꾸는 네. 차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았을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 밥은 정말 이렇게 컸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네. 아버님 밖으로 이만했거든요. 갈수록 적어져서 요즘에는 네. 정말로 작아졌는데 밥그릇이 작아진 것은 실제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밥그릇은 계속 작아져 왔다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실제로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것도 거의 뭐 사실로 밝혀진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외국도 옛날에는 밥 많이 먹었어요.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초창기에 쌀 문화권과 빵 문화권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네. 인도나 이란 쪽은 쌀 문화고요. 대체적으로 아라비아 쪽은 빵 문화였습니다. 뭐 지금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먹어요. 남기면 남기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남기는 게 일종의 미덕처럼 많아요. 쌓아놓는다. 네, 양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게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물리적인 양 자체는 고대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열량과 관련해서는 열량은 현대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어쨌건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이집트는 쌀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물론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그 밀이지만, 그러니까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먹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쌀이 이제 재배되지 않았었고 이제 주로 이제 밀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빵을 먹습니다. 엄청나게도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신한테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문이 있는데 그냥 거의 몇천 년 동안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제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음식이 바로 빵입니다. 테라고 불리는 빵이고, 그 다음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그 빵과 거의 같은 종류의 음식인데 맥주? 맥주죠. 예. 빵과 맥주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추론을 해보면 아마 어쨌건 이게 다른 단백질이나 뭐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이 어쨌건 중심이 되는 식사 구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밀 많이 먹으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밀값이 오르면은요 중동 전역에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는 걸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고고학적으로 삼사시대는 폭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같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잡으면은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아니면 아예 안 먹고, 그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간헐적 폭식을 예, 했군요. 그 예컨대 빙하기 때 맘모스 많이 먹었잖아요. 맘모스가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추웠잖아요. 한번 잡으면은 그거 그 엄청난 고기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거기서 먹는 거예요. 또 상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빙하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또 상해요. 그러니까는 있을 때 그냥 계속 먹고 아니면 아예 안 먹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는 사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었고, 그전엔 대부분 단백질이 더 많았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물론 가을 되면은 도토리 같은 걸 먹긴 하는데 그게 요즘같이 탄수화물 많이 먹지는 못했을 것이다가 저희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굶주린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뼈에 남아 있어요. 이게요 그 해리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아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럼 이게 잘라서 보면은 이게 마치 검은 나이테처럼 이게 멈춰서 이게 띠가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기아선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이 굶주렸다. 아, 고대인데 뼈를 보면 네, 그게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보릿고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조건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기아에 노출되어 있었다. 아, 그러면 지금 인류가 겪는 비만과의 전쟁은 폭식하고 굶고, 폭식하고 굶고, 그리고 몸은 지금이 기회야, 쌓아놔야 안 죽어 라는 몸을 각인돼 있고, 이게 계속해서 많은 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 지금에 와서는 비만과 당연히 연계가 되는. 특히 저희들 왜 중년되면 다 배나오고 이렇게 풍만해진 이유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생존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있을 때 많이 먹어서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인류가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다.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는 말들은 바로 농부들이 탄생했다. 농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시골 내려가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말 안 해본 분 없을 거예요. 10년 후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겠다. 1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다. 이 말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젊은 분을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TV에서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농업도 일종의 사업으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대가 흐르는 거죠. 인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통계상으로는 농업인이 약 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중에 50%가 65세 이상입니다. 농업은 육체노동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농업적 근면성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65세가 그런 근면성을 갖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40대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정말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청년 농업인들은 기회를 생각하고 진입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에서 되게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청년들이 간다라는 포인트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청년들이 돈이 되게끔 뭔가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고. 근데 청년들 중에는 사실 부모님이 농업을 하지 않는 이상 나도 한번 저런 거 나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텃밭에서 뭘 하면서 이건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아들 친구 중에 정말 공부보다 이쪽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올해 6학년이 됐는데 농사를 심각하게 짓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농사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청년들은 어떻게 이걸 배워요? 저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뉘기는 해요. 청년들도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후계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규농 이렇게 부르는데 저 같은 신규농은 기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이제 밸리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실습도 하고 자기가 경영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합니다. 총 20개월 교육기간이고 교육기간 동안 좀 긴데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약간 군대 가서 주특기 배우는 것처럼 거기 가서 주특기를 배워서 나와서 청년 농부가 되는 거네? 소총수면 뭐 토마토고 뭐 바뀌어 보면 오이고 와 정말 요즘에는 채소나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21세기 얘기인데 언제부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 농경사회 시작은 언제예요? 그게 대략 한 14,000년 내지는 12,000년 전부터예요. 계속 연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생달지대에서 처음 했었을 것이다 뭐 이집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훨씬 올라가서 빙하기가 이제 저희 끝날 때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졌다. 이집트 깨졌군요. 예. 아 그거는 근데 이집트는 원래 농업의 시작이 상당히 늦어요. 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애초부터 그 나일강 밸리나 아니면은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수렵 채집을 통해서 경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집트는 약간 거꾸로 된 형태가 나타나. 그러니까 워낙 풍부한 자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도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형태의 농경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한 기원전 8000년경에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 나타나고요. 나일강변에서 정말로 이제 농경이 시작되는 거는 상당히 늦어가지고 한 기원전 한 4000년 정도. 문명이 시작되기 한 1000년 정도 전에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건 적어도 수천 년에서 거의 만년 전에 이미 농경 사회가 시작된 거네요. 농사라는 게 원래는 지을 수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베어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베어 먹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만들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스마트 농법이 나왔지만 스마트팜의 바로 시작이 농사의 시작과 맞물리는 겁니다. 야생이 있는 것을 내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최대한 기술 동원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대륙도 거의 만년 전부터 나와요. 처음에 곡물을 알 때부터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거를 내가 더 많이 만들어 먹겠다. 이게 농경을 약간 이제 조금 그럴싸한 말로 정의를 해보면은 식물이 갖고 있는 생산력과 유용성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그 변경하려고 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무인도에 디바란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무인도에 빠진 그 주인공이 감자를 캐먹다가 태풍이 오거나 뭐 뭔 문제가 생겨서 감자를 못 캐먹으면 막 굶주리고 하거든요. 그럼 인간이 뭐 예를 들어 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 배에 먹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얘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근처에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농경의 시작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사가 왜 나왔냐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토론해서 안 끝나는 건데요. 한마디입니다. 옛날에는 오아시스에서 잘 자라니까 그거 보고 배웠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오아시스에서 지금 이집트 나일강처럼 잘 자라고 있으면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정말 잘 되는 곳은 저쪽에 있는데 난 약간 멀리 살아요. 저거 부러워 죽겠어요. 아 나도 좀 똑같이 따라 해볼까? 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따라 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가장 유력한 말은요. 인구압이라고 해서요. 내가 여기 살았는데 인구가 막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야생의 작물로는 이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더 늘려보자는 머리를 같이 지혜를 짜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농사라는 거는 인간의 기술의 모든 집약체로서 지난 만 년간 이어왔고요. 저는 사실 뭐 이번에 그 스마트팜이 최근에 막 인기인데 저는 첨단의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농사가 그 당시에는 첨단이었고 첨단의 기술을 성공했었던 사람들은 생존했고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그게 농경의 시작이야 라고 밖에는 추측이 안 되는데 적어도
발굴된 이 고고학 유물 중에 이거 농사에 사용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진짜 농경사회가 시작됐구나 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발견된 건 그러면 가장 빠른 건 언제예요? 대략 8000년 전 중국은 8000년 전부터 이제 마을이 생겨버려요. 마을. 그래서 예컨대 이거 무슨 유물만 나오면은 농사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씨앗이죠. 물론 이게 이제 아주 덩어리가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야생의 것과 이 키우는 건 달라요. 형태가 예, 야생의 것은 잡초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나달이 작고 잘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재배종들은 이것을 아주 굵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재배를 해가지고요. 이 모든 영양분이 줄기사 아니면 나달로 가기 때문에 이 줄기가 못 견뎌서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수천년 전에 이미 유전자 개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농경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사실. 우와. 애초부터. 그런데 그걸 또 박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원 전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네. 기원 후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주민들이 농사를 졌는데 네. 가볍게 부숴버린 몽골군들. 싹을 태워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들은 유목이 중요하니까. 네. 그 몽골군이 내려오니까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이란에는 까나트라는 그 수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지키던 사람들이 몽골군 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까나트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럼 농사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농사를 중요한 자리에다가 그 농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그 유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농사가 피폐됐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농경이라는 위대한 작업 했는데 그걸 항상 망치는 건 유목민이었죠. 아, 유목과 농경은 완전 대척점에 네. 있는 거. 유목은 뺏어 먹는 거고요. 농경은 생산하는 거. 저는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유목 전문가죠. 예, 제가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몽골의 이야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 예컨대 농산물을 만들면은 그걸 누가 제일 비싸게 살까요? 유목이죠. 유목민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유목민들이 생산하는 고기를 누가 제일 비싸게 살까? 농경민들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두고 흉노와 중국이 대처했다고 우리는 배우는데 그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전 안 맞는 게 맨날 서로 교류를 해요. 장성을 쌓고 막아도 뒷문으로 다 거래를 하는 게 너무나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컨대 무슨 뭐 갈비찜 그러면은 좀 심하면 갈비 맛찜이에요. 갈비가 한 독이 꽂혀 있고 이제 야채밖에 없는데 몽골에 갔더니만은 와 이만한 솥에 진짜 고기밖에 없고 감자 두 알 딱 꽂혀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갈비찜이지. 그러니까 그게 귀하니까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냐. 처음에는 이제 생존의 문제였다면은 나중에는 교역의 가장 핵심이 언제나 농사가 있었고요. 간단한 것 같아요. 가장 비싸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거기서는 그거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생산하기 어려운 와중에서 기술을 뚫고 기술을 이루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집트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에서 애초부터 농경이 어떤 이제 주요한 그 생계경제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 수렵채집민들, 그러니까 뭐 유목민들이 할 수 네. 있죠. 이분들과 이 농사꾼들과의 어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흉년이 들 때에는 그러니까 저쪽 그 수렵채집인들한테 의지를 하고 또 풍년이 들 때에는 이 수렵채집인들이 이 농경사회에 의지를 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이제 농경 자체가 이제 안정화로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농경사회가 어떤 주요한 어떤 그 이집트의 특징이 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농경사회가 흉년이 들면 이쪽에 도움을 받고 풍년이 들면 이쪽에서 도움을 받고 하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인데 왜 매번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쳐들어가서 뜯어먹고 왜 매번 이쪽은 이쪽 사람들 쳐들어올까봐 이거 무조건 쳐들어올 거야 하고 이쪽 때려잡고 해서 맨날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전쟁만 신문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오니까. 평소에 저희가 일기상 보세요. 사이좋게 지낸 날은 안 나와요. 누구랑 싸웠다는 거만 나오잖아요. 오늘도 사이 좋았음이란 말 안 써요. 근데 재밌는 게 19세기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기록을 한 걸 보니까 유목민들은 사람을 거의 안 만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을 속이고 흉정을 잘하고 이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캐시미어 아시죠? 그 귀한 캐시미어. 그걸 농경민들이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꿔서 나중에 속은 걸 알고 왔더니만은 안 바꿔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다. 그것을 하지만 기록하는 사람들은 농경민들이니까 기록할 때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어맞았음 하지 않고 갑자기 와서 도륙질을 했다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뭐 교류예요. 인간 집단들 사이에서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교류죠. 근데 이제 14세기에 이븐 칼둔이라고 묵가띔마 역사
소설을 쓴 이슬람의 그 세계 최초의 사회학자 또는 역사철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을 역사에서 봤냐면 정착민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진 유목민들이 종교적으로 무장돼가지고 정착민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착민이 돼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쉽게 말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2대 3대 지나면 그럼 더 강력한 유목민이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당인네들이 정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연대의식이라는 걸로 얘기했어요. 유목민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이 정착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 자신이 정착민이 되면 또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진 새로운 유목민이 나타나서 정복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그러니까 왜 그 경제발전을 설명할 때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GDP가 올라가게 되는 국가들이 항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이 그런 것과도 약간 비슷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둬야 되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느슨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주저앉는 현상을 반복하게 된다. 그걸 극복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뭐 역사를 보다니까 그거를 아사비아라고 합니다. 아사비아. 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에서 났다 그러거든요. 아사비아. 이게 있으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라자 하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아사비아만 들어가면 확실하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말에서 온 것 같아요. 아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 이슬람 문화권, 중동 문화권에서는 무역도 굉장히 잘하고 샘도 강하고 이 별자리를 읽는 것도 굉장히 발전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배를 할 때 메카를 향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농경도 발전한 거 아니에요? 농경도 발전했습니다. 이란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슬람 이전 사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농경 사회거든요. 농경과 목재 같이 있긴 했지만 지금도 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만의 발달된 농경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누룽지 거기도 다 있습니다. 거기도 누룽지? 네, 뭐예요? 누룽지 있어요. 누룽지가 우리처럼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밥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같이요? 네. 누룽지처럼 밥을 이렇게 꼬들꼬들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아, 우리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아니, 밥 먼저 푸고 거기에 뜨거운 물 부은 다음에. 아, 근데 그 사람들 그것도 나름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먹어요? 같이 가서 드셔보시죠. 말로는 표현을 못해.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우리 누룽지 같은데 밥이 꼬들꼬들 맛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같이 떠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예쁘죠, 쌀이. 예, 여러 가지 섞고 고기도 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중동 분들도 손으로 밥 드시잖아요. 네. 김이 펄펄 나잖아요. 이거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먹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몇 달 전에 사우디 갔었을 때도 귀한 손님 왔다고 거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낙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밥과 같이 있거든요. 손으로 먹어요. 뜯어 먹고 손으로. 교수님 이거 잡으면 어떠세요? 안 뜨거우세요? 안 그렇게 뜨겁진 않더라고. 먹을만해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그렇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수입한다. 원래 유럽의 밀공장 막 이런. 이집트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밀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현대 이집트는 약 밀을 9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계 10위권 정도 될 거예요. 생산량에서도. 그런데 수입을 한 1500만 톤 정도 수입을 합니다. 절대 못 따라가네요. 못 따라가죠. 예. 이 정도면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전혀 유지를 못하는 국가가 되죠. 그게 사실 이집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집트는 게다가 이제 지금 현대 이집트는 이 빵, 그 아이시라고 하는 빵이 주식이고 이 빵을 이집트 정부에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배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집트 공화국이 수립된 1952년 이후로 계속 지속되어 오던 정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게 배급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다들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때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 그 배급에 문제가 생겨서. 빵값이요. 예. 그 국가에서는 국제시설로 이걸 사와가지고 예.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미시세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예. 국가적 보조금이 힘드니까 좀 깎으면 빵값이 올라가고 그럼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이집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좀 2011년에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예컨대 걸프 국가들한테 지원도 좀 받고 어떻게든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이 뭐 이제 카타르나 뭐 어디 UAE나 이런 데서 이제 부자 국가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집트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여기는 사실은 다 왕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집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약간 프랑스
프랑스를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하고 약간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근데 걸프 국가들을 시험해서 우리 걸프 국가를 하는 나라들이요. 그 석유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농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 같은 게 많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사막 아래쪽에 보면 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요.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해요. 그 크기가 경기도 크기만 하고 까따르 크기만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면은 나라 망하죠. 그거는 뭐 식량 끊기는 순간 끝나니까요. 이집트도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요즘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가보시면은 사막 지역을 녹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막에다가 이제 그 점토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나일강 물을 관계해 가지고 이제 물을 계속 스프링클러로 주면서 작물을 키우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매년 이집트에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어디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항상 그 사막. 근데 매년 갈 때마다 그 녹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 뭐 10년 정도 되면은 유의미한 어떤 생산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몽골의 녹지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상희 씨 얘기할 때 언뜻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 농장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네.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농사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농장을 갖는 것 그리고 농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가져야 되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농업은 스마트팜은 시설원이고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이랑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이라고 있어요. 후계 농업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농업을 하셔야 되네요. 예, 근데 청창농이 되면 그 후계농이랑 같은 지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1대가 돼도 되는 거예요? 내가 1대가 돼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지원금이 3억 원이었어요. 우와. 3억 원으로 토지를 구매를 가능합니다. 이제 당연히 토지 담보가 잡히게 되고 근데 이제 올해 23년 10월부터는 우대 한도 보증이 5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5억 한도 내에서 내가 영농을 시작할 때 이거는 후계농이든 신규농이든 상관없습니다. 영농을 시작할 때 이 자금을 활용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이제 관기 장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주면 안 되죠. 이자를 내거나? 예, 이자를 냅니다. 좀 저렴하겠죠. 굉장히 저리로 장기간 갚게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에 우와. 이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네? 바뀌었어요? 자주 바뀝니다. 금리가 자주 바뀌어서 고정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변동금리가 되면 우리 전체 금리가 올라가면은 힘드니까 고정금리인 거는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아 나는 정확하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구나 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큰 뜻을 갖고 가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귀농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주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고 스마트 농장 근처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출퇴근이라든가 아무래도 시골 가면 집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요. 주거시설 자체는 어떤가요? 주거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숙사같이 되어 있는 거? 네, 기숙사같이 되어 있고 마을을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 단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족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청년 4명 모여 살 수 있는 공유형 집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식인데 그럼 자녀가 있는 집에 자녀들의 그 네. 삶의 만족도는 어떤가? 아이들은? 아, 자녀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사실 소득 문제만 해결되면은 시골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표현. 요즘에는요 지방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히려 데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정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더니 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자기네 쪽으로 오면은 승마까지 다 가르쳐주겠다고. 학생들이 없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주거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신규 8개소를 개소를 해서 총 17개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지원금 뭐 3억 원, 5억 원 말씀하셨고 또 주거 지원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생활비조로 지원되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예, 농사 짓기 그렇죠. 시작하면 예.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당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이제 저도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줄여서 청창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청창농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귀농을 시작하게 되면 귀농이 사실 기술을 배우는 부분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저는 4년 동안 지금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도시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농업인은 도시 근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국가에서 이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월 110만 원씩 최대. 그래서 3년간 지원이 돼요. 그럼 이제 첫 해에는 110만 원, 둘째 해는 100만 원, 셋째는 90만 원. 네. 상환은 아니고요? 이거는 상환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이고 농협에서 이제 카드 형태로 나와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곡괭이라든가 농기계를 구매할 수도 있고 비료를 구매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농업은 꼭 필요한 필수 사업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받기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청년 농업인들은 다른 거를 하는 순간 이 지원 다 끊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의 특정 면적 이상의 농업 활동을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농업인 자격이 박탈돼요. 농업 소득이 3,7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요? 네. 농업 외. 아, 농업 외 소득이. 농업인 소득이 안 넘으면 큰일 나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영농 정착 지원금도 3년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3년 지원하면은 그 붙여서 3년, 총 6년간은 농업인으로서 이 국가의 농업인으로서 종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수입을 내고 계세요? 농작물로요? 저는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임대농장에 입주를 해 있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스마트팜 보육센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농업을 알려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20개월 동안 이수를 하고 나면 그중에 선발해서 12명에게는 임대농장을 또 빌려줘요. 이제 굉장히 고급 초호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테크 시설을 임대를 해주고 굉장히 싼 가격에 빌려주죠. 연간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국가로서는 모험을 실험적인 지금 뭔가를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 농업인이요. 만 명, 이만 명 이런 것 같진 않은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국가에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3만 명 청년 농업인 양성 계획을 목표가 네,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어떤 농업인 분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TV에서 촬영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밀짚모자 써달라고 하고 밥 먹는데 유명하죠. 마루에 앉아서 먹어달라고 하고 막 이래서 아,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다고. 왜 청년 농업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우리가 오해가 하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농업은 가장 그 시대의 첨단의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팜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게 바로 철기 농기구였어요. 중국은 정통적으로 청동기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철은 더러운 금속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은 절대로 쓰지 않는,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농사에는 그걸 도입시킵니다. 그래서 춘추 전 시대 말하고 전국 시대 때 가장 그 세력을 키운 나라가 어디였냐? 도입한 나라가 연나라하고 초나라, 진나라. 갑자기 변나기가 막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을 개혁했기 때문에 농업이 성공, 개혁 성공해버리면은 엄청난 생산량이 나오고 그게 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좀 젊었으면 저도 좀 가고 싶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3만 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군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서 중동의 스마트팜 지원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에 나가는 우리 지원 그 스마트팜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렇다면 그 스마트팜이 국내에 있으면 사실은 대단히 실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네. 저희 청년 농업인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구매. 기본적으로 토지를 구매한다는 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 대규모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300평, 500평에 짓는 게 아니고 최소한 1200평, 1500평에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걸 스마트팜으로 하면 그 시설비도 상당하겠네요. 시설비도 상당하죠. 근데 그 스마트팜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토마토를 조금 사례로 들어서 네.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토마토 경작 방식과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토마토뿐만 아니고 오이, 가지, 파프리카 등을 수직으로 그렇죠. 키우거든요. 예. 아, 얘기를 이렇게 잘하는 거요? 참외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밭에서 이제 옆으로 기어가면서 예. 열리고 예. 저희가 허리 숙여서 이렇게 따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트러스 그 철제 구조물을 예. 세우고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 줍니다. 네, 그러면 토마토가 이 줄을 계속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떤 장점이 있냐, 저희가 서서히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 숙여서 일하는 거랑 서서히 일했을 때 효율성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5,000평 기준으로 6명이 토마토 농장을 관리하는데 그렇죠. 5,000평을 5,000평이 6명이 1년 내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오면 서서히 일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 안 아프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시적으로는 약간 이제 영토의 크기랑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이제 농업 그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은 영토가 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토의 크기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어떤 공간이 제한돼 있는데 수직으로는 사실 제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토의 크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 방법으로도 이렇게 요즘 막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아마존처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게차 타고 윙 올라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지게차 타고 일을 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못 보셨구나 이런 영상 같은 거.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키웁니다. 제가 말한 토마토는 이제 심게 되면 1년 내내 키우면 12m 정도를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m를 위로 크면 또 위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저희 골조가 6m 정도 네. 되니 그럼 걔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줍니다. 지그재그로? 이제 줄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던 나무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돌면서 자라고 또 내려주고. 그러면 지금은 임대 농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지금 임대 농장을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임대 농을 하면서 농업 기술을 배우는데 네. 농업 기술은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도전을 못 하거든요. 생물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대 농장에서 그걸 해결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애 최초 스마트팜을 설치할 경우에 30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농장은 그 정부 예, 건가요? 임대농장은 정부 겁니다. 아. 정부의 임대농장을 저는 3년 계약을 했고 3년 뒤에는 제 후배 기수들이 그 농장에 가서 또 실습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정부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임대농장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본인의 농장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농장을 토지 빌리는 데도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시설 올릴 때도 지원 자금이 있어서 이런 자금들을 잘 활용하면은 농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이네요. 아, 네. 나중에 그 명함 하나 주세요. 토마토 좀. 아, 네. 저희도 토마토 예. 좀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마트폰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요. 중동 수출도 많이 하고요. 중동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긴 해요. UAE 같은 경우도. 기술은 사실은 뭐 중동보다 더 필요한 데가 바로 이 시베리아예요. 러시아 시베리아인데 시베리아 예컨대 캄차카 반도라든지 알래스카 건너편의 추코트카 반도 같은데 엄청난 땅인데 사실 거기는 섬이에요. 섬. 육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야채를 비행기로 아니면은 잠깐 3, 4개월 동안에 북빙양 열렸을 때 공수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걀 하나가 한국 돈으로 3, 4천원씩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수직으로 하는 키운 아파트형이라고 보통 거기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제가 얼핏 봐도 한국보다는 좀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이 기술이 확산되면은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러한 그동안 못 살았었던 지역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세기에 진정한 한국의 또 다른 포텐셜이 아닐까 싶어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뭐 토마토 같은 경우 특히 더 이제 재배를 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약간 이제 물 같은 것들을 덜 쓰고서도 훨씬 더 좋은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시설원의 장점인데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급되는 물, 제가 자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게 태양과 이제 물과 비료죠. 이 비료의 수입량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전 자동화 시켜서 조절하게 되는데 환경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까 농업의 정의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만큼만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적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과다하게 썼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빗물을 저수받아서 그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쓰기도 하고 이런 지하수를 안 쓸 수 있죠. 그리고 식물이 먹고 나오는 물을 저희가 폐액이라고 불러요. 그 폐액이 나오면 그 중에 30%를 또 가져와서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원물과 섞어서 빗물과 또 섞어서 쓰면 이런 물 사용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식물이 먹는 이산화탄소량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탄소 관련된 이 부분도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 규제가 굉장히 뭐 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여기는 탄소 배출량이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줄여나가고 있죠. 그게 탄소 배출권을 요즘에 막 돈 주고 사잖아요. 여기가 이게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이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네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철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을 하다 보면은 네. 이산탄소가 배출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도 분명히 있겠구나. 정말 이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어떤 희망들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다들 경쟁 사회 힘들고 뭐 스펙을 쌓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 내가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와서 좀 많은 도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벼 같은 것도 수직으로 막 키우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주국방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이는 자주국방을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는데 청년들이 이런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산소 공급을 늘려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주로 돌아가는 게 꽤 멀 텐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